네, 오늘 뉴욕 증시의 반등을 보면서 정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게 시장이다라는 생각이 또 한 번 들었습니다. 여전히 시장의 변동성은 크지만 그 안에서 펀더멘털 탄탄하고 또 실적에 받쳐주는 기업들 그저 묵묵하게 미리 공부해 놓는다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보고보고 리포트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채워주실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의 이영훈 부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기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실지 보고보고 리포트를 통해서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스킨부스터가 성장부스터 시대로 이제는 오픈시대라는 제목으로 파마리서치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 요즘 파마리서치 TV 광고에서 많이 네네. 보고 있어요. 수혜 씨가 모델이더라고요. 네, 네. 굉장히 예쁘시죠. 네, 파마 리서치 하면 리쥬란으로 좀 대표되는 기업인 것 네, 같아요. 좀 네. 자세하게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네. 파마 리서치는 그 연어 추출물에서 이제 생성한 그 PDRN하고 PN을 이용을 해가지고 리쥬란과 콘듀란이라는 제품을 개발. 그걸로 대표되는 의료기기 전문회사입니다. 그 외에도 피부 미용과 관련돼 있는 모든 부분을 커버하고 있는 피부 미용 전문회사라고 볼 수 있고요. 동사의 경우에 이제 향후에 그 리오프닝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정부가 노마스크 정책을 시행하게 될 경우에 화장품 섹터에 이어가지고 충분히 주목을 받을 수 있고 또 실적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섹터라 생각을 해가지고 동사를 일단 오늘 검토하게 된 거고요. 네. 이 주요 매출 구성을 보게 되면은 그 리엔톡스라고 하는 제품으로 대변되는 의약품 쪽이 대략 한 30% 정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리쥬란과 콘듀란으로 대변되는 의료기기가 한 49% 정도, 그다음에 이제 화장품 섹터가 한 18% 정도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미용 의료기기 이쪽이 실적이 굉장히 괜찮은 걸로 알고 네, 있거든요.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매출 현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네.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매출 현황에서 지금 그 의료기기 쪽, 리쥬란과 콘듀란 쪽으로 해가지고 네. 매출 구성이 한 49% 정도 나오고요. 그 외에 뭐 의약품 쪽이 30%, 화장품 쪽이 한 18% 정도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작년 매출 같은 경우에는 그 1,541억 정도 매출이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531억이 나오면서 20년 대비해가지고 매출은 한 40%, 영업이익이 한 30% 정도 성장을 했고요. 주목할 점은 이제 화장품 섹터가 정착을 하면서 분기 매출 70억씩을 이제 유지를 하게 되면서 향후에 이제 꾸준한 신성장의 어떤 동력으로 자리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면에서 좀 의미가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대표되는 제품이 뭐 리쥬란 그리고 콘듀란인데 네. 제가 필러 쪽은 잘 몰라가지고 이 파마 리서치에서 이제 주력으로 하고 있는 이게 뭐 어떤 건지 부장님은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공부하셨으니까. 솔직히 저도 맞아보질 않았기 때문에 네. 그건 잘 이제 공부한 내용 범위 내에서 네.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이제 리쥬란하고 콘듀란을 비교를 하면은 우선 매출 비중 자체는 리쥬란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동사에는. 이게 이제 리쥬란 같은 경우는 먼저 설명드리면 피부 재생 스킨 부스터 주사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화장이 뜨지 않고 잘 먹게 해주고 그다음에 그 피부 흉터가 옅어지는 효과를 준다고 합니다. 근데 반면에 이게 주사제인데 이게 이제 통증을 좀 수반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호불호가 좀 갈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많은 여성분들이 그 아픔까지 사랑하시면서 꾸준히 이제 매출이 늘어나면서 지금 동사의 주 아이템으로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 4분기에 동사가 이 통증을 좀 완화해주기 위해서 리쥬란 HB 플러스라고 하는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 마취 성분이 들어가 있는 리도카인 성분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는 그 보습 성분이 이제 더 추가가 된 게 특징인데요. 제품 가격은 뭐 크게 차이는 없고요. 대신에 이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 작년 4분기 출시돼가지고 작년에 매출이 크게 일어나진 않았지만은 그 맘카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호응도 하고 인지도가 상당히 지금 올라가고 있어서 올해 이쪽 부분에서 좀 매출이 좀 많이 올라오지 않을까. 지금 회사나 시장에서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콘듀란을 살펴보면은 콘듀란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만성 그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입니다. 이 시장 전체 규모가 국내가 한 4천억 정도가 되는데요.
이 가운데 한 천억 정도가 히알루론산이라는 제품이 커버를 하고 있는데 이 동사의 리주랑 아니 콘주랑 같은 경우는 히알루론산하고 좀 시장이 약간 겹칩니다. 그래서 경쟁 관계가 될 수가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보완 관계가 좀 되기 때문에 이 동사 제품이 이제 꾸준히 올라오는 부분이 있는데 제품 가격이 사실 히알루론산보다는 좀 비쌉니다. 근데 이게 실비 적용이 되면서 실비 적용을 받을 경우에는 가격적인 부분에서 큰 차이가 없고 통증 완화라든지 그 치료 효과가 상대적으로 좀 우월한 측면에서 계속해서 시장 점유율이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작년에는 한 8%까지 올라온 걸로 알고 있고 금년에는 10% 이상을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작년 또 4분기 연말에 출시한 리주 에이드라고 하는 제품도 있는데요. 이거는 기존의 리주란이라는 제품이 이제 주사제였다고 그러면 이거는 피부에 바르는 연고 같은 겁니다. 이게 도포제이기 때문에 통증이나 이런 부분이 없고 대신에 이거는 치료 목적으로 나왔습니다. 미용 쪽이 아니고 그래서 여드름이라든지 습진, 피부염 뭐 이런 쪽에 이제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실비보험도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동사는 지금 그래서 이제 피부용 쪽하고 그 피부 미용 쪽, 치료용 쪽을 양쪽을 다 이제 제품을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올해 이쪽 시장에서도 또 충분히 매출이 좀 올라올 수 있을 거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의료 미용 기기 회사도 인수하고 그런가 봐요. 네, 작년 네. 11월에 저기 메디코슨이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요. 아직은 뭐 매출단에서 크게 일어나는 회사는 아니지만은 이게 이제 고주파 자극기인 엑시온이라고 하는 제품을 지금 생산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듀오리프라고 하는 이제 홈케어 기기도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 이쪽을 통해 가지고 추가적인 의료 기기를 개발해서 저주파 치료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제품들을 좀 출시할 예정으로 있는 것 같고요. 향후 이제 시너지 효과를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봐야 될 부분들은 작년 12월에 이 보톨리늄 톡신, 그러니까 보톡스로 알려져 있는 리엔톡스주의 국내 품목 허가 신청을 좀 들어갔습니다. 이 제품의 특징은 사실 원가가 되게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승인이 났을 경우에는 필러하고 같이 시너지 효과가 나오면서 또 매출을 좀 견인하고 이익을 견인하는 효과가 나타날 걸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점들을 좀 종합해 봤을 때 우리가 파마 리서치 밸류는 어느 정도로 줄 수 있나요? 시장 평균 PER은 보통 한 17배에서 20배 정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동사 22년 예상 매출을 보면은 매출 기준으로 한 1,730억 정도를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603억 정도를 보고 있으며 23년 같은 경우는 매출 2,000억에 영업이익 700억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2년 기준으로 PER이 한 13배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뭐 업사이드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하방 리스크 같은 경우는 연평균 성장률 자체가 한 30%대가 나오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매수 가격은 제가 레인지를 정했습니다. 이게 요즘 등락이 너무 심하니까 네. 네, 일단 8만 5천 원에서 6천 원 사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매도 가격은 목표 가격은 10만 원을 일단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손절 가격은 7만 5천 원을 제가 제시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시장 대비 상당히 견조한 주가 흐름을 보인 파마 리서치입니다. 오늘 매수 가격과 함께 목표 주가 라인으로는 10만 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보고 리포트 종목 얘기는 여기까지고 좀 공식적으로 오늘은 시황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예. 뉴욕 증시가 급 반등을 보이면서 오늘상 마감했는데 예. 오늘 국내 증시도 이 반등을 좀 따라갈 거라고 보시는지 지금 이 국면을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부장님은? 일단 아침 시작할 때는 뭐 네. 우리가 먼저 시작하기 때문에 당연히 출발은 플러스로 시작을 할 걸로 보고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그동안의 낙폭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뭐 플러스권 계속 유지할 걸로 보기는 하는데 궁극적으로 지금부터 바닥이고 본격적으로 상승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볼 여지가 있다. 대신에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지만은 이제 파생시장 쪽에서 외국인 선물 매도 그 누적 잔고를 계속 주목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은데 네. 그때 3조 5천억 지금 어저께가 이제 유지가 됐는데요. 그게 어제 4조 원까지 늘어났다가 다시 5천억을 막판에 다시 매수를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전체의 어떤 분위기 자체는 추가적인 급락의 가능성은 좀 제한적으로 보는 느낌이고요. 대신에 이제 여기서 급반등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상승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약간은 좀 조심해야 되는 아직은 점검을 해봐야 될 부분이 좀 있다고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반등폭이 클 경우에는 기본적인 밸류 내지는 저기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된 종목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좀 현금화를 시켜놓으시고 종목이 지수가 다시 재차 하락했을 때 본인이 원하시는 종목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반등 시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도 가져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하락 시에는 다 같이 빠지지만요. 네. 이게 반등할 때는
일단 추세가 꺾였거나 아니면은 종목의 어떤 투자 아이디어 이런 부분들이 훼손된 종목 같은 경우는 반등이 세게 나오기 어렵습니다. 맞아요. 그러면 네. 이제 그런 종목들은 현금화 시켰다가 이 제가 이제 본격적인 상승장의 시작이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다고 보기 때문에 다시 재차 조정을 받거나 조금 눌림목 있거나 형부를 할 때 보셨던 종목 가운데서 투자 아이디어가 좀 살아있는 종목들 또는 향후 시장의 어떤 성장과 궤를 같이 할 종목들 업종에 있는 것들을 찾으셔가지고 그쪽으로 좀 포트를 재편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의 하방은 지지가 되겠지만 상승 추세로 연결이 되는지는 조금 더 봐야겠고 워낙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포트폴리오 안에 가지고 계신 종목들이 다 각개전투이기 네네네. 때문에 그 성향과 상황에 맞게끔 좀 포트폴리오를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도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보고보고 리포트 오늘 여기까지고요.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영훈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